험한 말투 좁혀지지 않는 한 뼘을 돌고 돌아 지난 시간이 되려 유정아 조금씩 밀어내려 할수록 왜? 할 말 있어? 할 말은 네가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아까 내 사무실에 왔던 거잖아. 나 오늘 병원에 갔었어. 의사 선생님이 오빠 정밀검사 받아보래. 뭐? 왜 말 안 했어? 그때 날 구한 사람 오빠라며. 고마워. 그리고 병원 검사 꼭 받아봐. 그게 다야? 할 말 그것뿐이냐고. 응, 그게 다야. 유정아, 나도 할 말이 있는데. 아니, 난 오빠한테 들을 말 없어. 검토 끝났습니다. 이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왜요, 선배님? 무슨 일 있어요? 방금 유 팀장님 병원에 실로 갔어요. 네? 아니, 내가 서류 검토로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쓰러지더라고. 아, 너무 놀라서 119에 전화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의식을 못 차리는 거야. 아, 간 떨어질 뻔했네. 어머, 유 팀장님 무슨 큰 병 있는 거 아니야? 일어나봐. 오빠마저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. 오빠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오빠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. 나도 오빠 좋아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. 미안해 오빠 미안해. 너와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. 너무 그리워서. 유 팀장님한테는 제가 여기 왔다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. 처음부터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해. 네 마음 커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. 지금 유정 씨가 어떤 마음으로 서준이 옆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. 제발이요. 둘이 걱정도 안 돼?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. 근데 왜 내가 태풍 오빠를 걱정해? 이참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쉬는 게 어때? 유정이 아직도 형 보는 게 많이 불편한가 봐. 그럼 너 그것도 알아? 어?